광주의 도심 공동화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광주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역 존폐를 두고 논란만 거듭하면서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관문인 송정령 역시 이제서야 정비되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광주역 대합실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이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2일 KTX가 떠나면서 이용객은 하루 평균 1,5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감소로 매출이 줄고 빈 점포가 늘어나는 등 주변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단 유동인구 없다 보니까 일단 손님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도심 공동화가 악화되면서 광주 시는 역사에 청년 창업센터를 설치하고 주변 지역에 대해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역 자체가 걸림돌입니다. 광주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또 철로가 도심 곳곳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역을 전면 폐쇄하고 도심 재생에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광주역은 그 기능을 매우 상실하고 있고 도심 공사는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역의 새로운 변화를 찾아야 되는데. 광주시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역 기능을 그대로 둔 채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뭐 분명히 바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여지껏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광주의 관문으로 자리 잡은 송정역 주변도 개발이 지지부진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 말에나 투자 선도지구 지정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이 같이 형성이 된다면 그 부분은 하나의 도시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KTX의 등장으로 역할이 다한 광주역.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른 송정역.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